안녕하세요. 청년왕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비행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셔서 그를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혹은 취미로 작은 드론을 샀는데 어떻게 날려야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드론 조종사입니다.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어떻게 아나요? 비행이 가능한 장소인지 간단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레디투플라이인데요. 전국의 비행 금지구역과 관제권 등 공역 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 일몰 시각, 지역별 비행 허가 소관 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설치 후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미로 작은 드론을 하나 샀는데 그냥 아무데서나 날려도 돼요? 장난감 같이 작은 드론이라서 큰 일은 안 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드론은 작은 드론이던 큰 드론이던 조종자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취미생활로 가볍게 날릴 만한 장소는 없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토부, 국방부, 동호단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전용 비행장소를 추가 지정한 경우도 있죠. 전국 각지에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